안녕하세요. 나노셀렉트의 조성환입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한국인 행사에 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제 창업에 전혀 관심이 없던 공대생이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서 바이오텍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10여 년간 버텨왔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최남단 도시인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LA에서 운전해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내려오시면 되고요. 예, 그러다가 또 넉넉고 또 30분 더 가시면 멕시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스 파이니스트 시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왼쪽 사진 보시면 바닷가가 딱 보이는 야구장 보이잖아요. 저게 샌디에고 파드리스 홍구장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김하성 선수가 지금 여기서 뛰고 있고 한 15년, 16년 전에는 박찬호 선수도 여기서 한 2년간 뛰셨죠. 샌디에고는 퀄컴, 뭐 일루미나와 같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은 시총 수십조 원의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이테크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랑은 비행기로 한 1시간 30분 정도 거리라서 급하게 투자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들이 보드 미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나 할때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하면 저희 이제 이런 사람들 떠오르죠. 세상을 바꾸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정말 본투비 엔터프리니어들, 카리스마가 뚝뚝 넘치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제 주변을 보면 그렇진 않고, 저 같은 뭐 보통 사람들도 스타트업 창업자 중에는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타트업을 했기 때문에 연구만 하다가 말 그대로 어쩌다가 스타트업 창업자가 된 경우도 꽤 많고요. 이 사진에 보이는 세 명이 이제 저랑 양쪽에 제 코파운더들인데, 저희 셋다 박사과정 끝나자마자 스타트업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노셀렉트의 저희 세명 공동 창업자들이 어쩌다 스타트업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나노셀렉트는 세포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연구 장비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에요. 이런 장비를 영어로 플로우 사이토미터, 셀 소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하나씩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려주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포의 모양 혹은 크기 등을 분석하고 그걸 이제 따로 종류별로 분류하는 그 장비입니다. 자동화 장비죠. 그래서 왜 싱글셀을 소팅하는 게 중요하냐면 생명 현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세포가 이제 막 섞여 있는 샘플에서 특정 세포만 따로 분류해서 연구하면 이제 그 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축적이 되면 이제 뭐 치료제 개발 등과 같은 이제 실질적인 아웃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제 세포 분류 단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 그 장비가 바로 셀 소터 플로우 사이토미터인데,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 같이 쓰시는 장비죠. 근데 저희가 창업을 했던 11년 전, 그러니까 2010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셀 소터 장비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기존의 세포 분류기는 셀 소터는 부피가 무척 커요. 이게 냉장고만 하거든요. 공간을 차지를 하고 당연히 또 비싸고요. 이게 또 사용하기가 까다로워가지고 따로 훈련을 받은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샘플을 의뢰를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셀 소트는 대부분 코어 퍼실리티라는 이제 연구소나 학교의 공용 기기실에서 이 기기실에 위치되어 있고 연구원들이 장비를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용 장비를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는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많죠. 오퍼레이터 분들도 쉬어야 하니까. 그리고 애써 배양한 세포를 실험실에서 다른 건물로 이제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엿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크고 비싼 솔터 장비를 저기 기술로 소형화하고 가격을 낮추고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을 한다면 뭐 실험실 랩벤치 하나씩 장만하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라도 연구자들이 편한 시간에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연구자들 워크플로우가 이제 개선이 되니까 실험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실험을 하면 그게 더 많은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두개 장비가 지금 현재 미국 및전 세계에서 절찬 위에 판매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셀 소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 소팅을 이제 공용 장비실에서 여러분의 랩벤치로 이제 옮기실 시간인 거죠. 그럼 여기서 시간을 잠깐 돌려서 2005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재료공학 전공하고 학부 마치고 나서 UCSD 공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대부분 유학생들 그렇게 비슷하게 꿈을 꾸듯이 저도 박사학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는 꿈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스타트업은 제 선택지 없었어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스타트업으로 진로를 선택한 사람이 박사학위 하고 나서 별로 없었어요. 대신 이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는 크게 들리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연하게도 제가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연세 창업자셨어요. 4.2년이 참 묘한 거죠. 사진에 보이는 분인데 오른쪽에 있는 로고들이 이분이 이제 창업한 회사들이에요. 더 있고. 그리고 이분과는 이제 그래서 이분께 한 5년간 박사과정 지도를 받으면서 저도 서서히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3, 4년 차째는 교수님께서 스타트업을 이제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스타트업하고 산학협동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설립돼서 운영하는지를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고, 그때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CIA의 산하기관, 여러분 아시는 CIA 정보기관, CIA의 산하기관인 인큐텔이라는 곳에서 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는 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저에겐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거의 하루에 매일같이 하루 하나씩 생기는 역동적인 곳인데, 통계 보시면 연간 400개가 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도 샌디에고에 되게 활발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샌디에고 스타트업들이 약 78억 달러, 이렇게 약 9조 원 정도의 VC 투자금을 유치를 했어요. 굉장히 큰 거죠. 도시 하나가 9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니까 두 달 더 남았는데.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뉴욕과 뭐 대할바는 아니지만 다른 주요 도시들, 시카고나 시애틀, 어스틴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샌디에고 쪽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세는 당연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이제 생명공학이나 바이오테크 분야에 투자금이 많이 쏠리는데, 이게 샌디에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분야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제도도 되게 좋아 보이고,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쿨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도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아마 미서부라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무척 신선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회사 교수님 회사가 CIA 인큐텔에서 투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가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교수님 어떻게 처벌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감옥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라고 해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으로 치자면 국정원에서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건데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오히려 저를 밥 사주시면서 다독이더라고요. 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저도 잘 졸업했고 교수님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인식이 바뀌어갖고 박사학위 막바지 때 이르러서는 아 나도 스타트업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때 받았다는 건 이공계에서 내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최소한 그 순간에는 제일 잘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혹은 그 이상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논문 출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거를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스핀오프해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연구에 들어간 내 시간, 노력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진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마칠 때쯤에 저는 특보도 몇 개 출원을 했고, 그리고 UCSD 특허사무소에서 연락을 와가지고 저희 특허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몇 개 있다면서 저한테 혹시 네가 창업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도 왔구나 생각을 하고, 이미 뜻이 섰으니까 저와는 이제 다른 전공의 코파운더를 찾았습니다. 제가 공학 전공했으니까 이제 CEO, COO 할 친구들을 찾았죠. 그래서 이제 캔서 바이올로지 박사 한 친구하고 뉴로사이언스 박사 한 친구를 모여서 아 저희에서는 진짜 이거 환상의 드림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의 지갑 열기가 쉽지 않고 뭐 누구나 뭐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투자자들 만나서 탈탈 털리기 전까지는요. 실험실 밖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려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너희 회사는 지금 니들 창업자 3명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리스크다. 가방끝만 긴 아마추어들이고 세상 경험도 없고 그래도 또 공부는 또 오래해서 자존심은 강하니 너희들이 가장 문제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마웠던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게 시제품을 일단 어떻게든 만들어서 프로젝트 마켓핏을 찾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죠? 라고 여쭤보니까 그 방법을 네가 어떻게든 찾아야지.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게 창업자들이 할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맞는 말이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저희한테까지 비즈니스 기회가 오지는 않았을 거니까
저는 이제 다시 물러서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자분들이 지적했듯이 이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 창업자들 자신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도구의 법칙, 망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에 능통한 전문가일수록 그 기술에 굉장히 매몰이 돼가지고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힘든 기술을 써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풀어요. 그러니까 종이 자르는데도 망치 들고 나오고 사과 깎는데도 망치 들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한 회사에 서너 명 있으면은 막 망치 서너 개 날라다니고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심플 이즈 베스팅을 한참 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투자자분들께 숙제를 받았으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제품 개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하나만 살려고 해도 하나에 1,000만 원 가까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저희는 미국의 SBIR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IR은 미국 정부의 혁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미국의 스타트업에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제품 개발 자금을 지원해줘요. 대신에 그래도 지분 희석이 없고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도 뭐 스타트업이 소유하고 현물 매칭이나 기술료 납부 의무 같은 조항도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 같은 유학생도 창업을 해서 SBI의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은 그때부터 제안서 쓰는데 올인을 했는데 미국 스타트업 경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이즈 1은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한 6개월간 40만 달러를 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2년간 한 24억 원 정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즈 1, 2 잘 받으면 지분 희석 없이 최대 29억 원의 개발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VC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브릿지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 외부 투자 금액에 대해서 400만 달러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역시 지분 희석 뭐 상관 의미 없고요. 과제를 잘 써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때가 그때 저희가 했던 때가 2010년이니까 그때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그래갖고 막 뭐 투자도 얼어붙고 그럴 때여서 이 방법이 저희한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과제 선정률을 보면 페이즈 1이 한 요즘에 한 20% 정도 되고 페이즈 2로 가게 되면 한 40% 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세긴 하지만 그래도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면 반드시 꼭 시도하시라고 제가 꼭 전해드려요. 저희 회사는 운 좋게도 SBI를 통해서 15개 SBI를 받아서 2개의 제품을 이미 출시했고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신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출시를 목표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15개 정도 받았다고 하면 많이 물어보세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제 담당자 프로그램 어피스와 사전 미팅을 하시고 이분들을 계속 괴롭히셔야 돼요. 제가 만나본 SBIR 프로그램 어피서들은 사명감이 되게 추철하세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에 챔피언 앰바서더가 될 수 있게 설득을 계속 하시고 이분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그리고 디스커션을 이분들과 꾸준히 하시면서 우리 SBIR 제안서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제안서를 쓰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좋게 얘기했지만 SBIR이 항상 스타트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죠. 주의할 점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SBIR 과제 한 2개 받으면 내가 혹시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사업 천재가 아닌가 하는 막 위험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SBIR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하고 사업의 성공은 전혀 별개인 것을 이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품의 성공과 실패는 SBIR 심사위원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SBIR에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 개인 블로그나 수월의 런치 클럽 유튜브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SBIR을 통해서 받은 개발 자금으로 저는 이제 슬슬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개선을 나가기 시작했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2012년, 15년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보셔도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그죠? 이 자금이 아주 풍족하진 않았는데 약간 모자란 듯한데 그게 또 어떻게 저희 팀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이 더 도구의 법칙, 카데믹 마인드셋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트레이닝 기간이었습니다. 1번 상태에서 제가 몸으로 뛰어들어서 창업을 열심히 했고 부족한 자금으로 이제 제품 개발 시작하면서 2, 3, 4번 계속 무한 반복하다가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이제 점차 5, 6번으로 가는 방향을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품 개발 경험이나 비즈니스 경험이 전무했던 저와 동료들이 실패를 그래도 거듭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가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랑 저희 팀과 저희 개인들 모두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SBIR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말씀하신 게 시제품을 개발할 때 고객들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고객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디자인의 이제 기능을 개선하고 다시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이클을 돌리기에 샌디에고는 정말 최적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생명공학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연구소들이 막 밀집해 있고 연구원들이 많으니까 시제품을 데모하고 베타 테스트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SBIR 자금으로 시제품 제작을 잘 했는데 이제 제품 양산이나 세일즈 분야에는 SBIR 자금을 사용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VC 투자 유치도 병행해야 했는데 이게 안 그러고 SBIR만 계속 의지하고 있으면 준비기업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VC한테 투자를 하려니까 VC 투자를 받으려니 VC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게 막막한 거예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미국이 굉장히 학연 지원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개나 연줄이 없으면 이 VC를 콜드콜로 만나서 뭔가 투자를 받기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또 유학생 창업자들이 넘어야 할 때 벽인데 그래도 또 간절히 바라면 어디선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랑 제 코파운더 둘이 서로 몰랐었던 시절, 대학원 시절 때 이제 USA Science and Engineering Festival이라는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러 따로 갔다가 사진에 보이는 이 레리 버기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분이 샌디에고의 전설적인 창업자이자 투자자예요. 일루미나나 뭐 캘리포니아 라이프 사이언스, 벌텍스 파마스틱 같은 회사들을 창업하고 초기 투자하시고 이런 회사가 수십 개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랑 주최자로 만나지 않았으면 어디 뵙기도 이렇게 불가능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발로티하는 걸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회사를 창업하는 회의 연락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어드바이저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 조언도 많이 해주셨지만 투자자들을 또 소개시켜주신 덕분에 저희가 피칭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덕에 그동안 정말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일단 문만 열리면 사실 그 다음은 저희가 하긴 나름이잖아요. 그 덕에 시리즈 A 투자자도 만났고 시리즈 A 투자자가 저희 회사 제품을 첫 이제 구매하기도 했고 그리고 시리즈 B, C 투자를 리드했던 일루미나 벤처스 인연도 레리 박과의 우연한 만남 무슨 네트워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네트워크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원봉사하는 걸 적극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 30대 아세안 남성이 미국에 어디를 가서라도 환영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자원봉사를 할 때는 환영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연 목표 아래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인이 더해지면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찾고 열심히 그다음부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 실제로 이제 시제품이 아니라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2016년에 첫 제품 런칭했는데 이게 이제 런칭 행사 시애틀에서 했던 행사인데 그때 술 먹고 제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희 장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걸 동료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 장비 가격이 1억 원이 조금 넘는데 제가 술 먹고서 무슨 정신으로 저러는지 요즘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첫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고 투속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무엇 중요한 거는 대기업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길목을 선점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웨인 그레츠키 말대로 아이스하키 퍽이 갈 곳으로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퍽이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걸 뭐 돈을 들여서 마켓 리서치를 할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대신에 키 오피니언 리더들, 저희 회사 제품의 경쟁사나 뭐 대기업들이 가입된 가장 큰 학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아이섹이라는 학회에 이노베이션 커미티에서 무보수로 이제 5년간 봉사를 하면서 행사도 열고 기사도 작성하고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키 오피니언 리더더라고.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 CTO가 연락했으면 답장도 하지 않았을 분들이 이 학회 커뮤니티 봉사자 자격을 요청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인사이트를 막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큰 돈 들여서 마켓 리서치 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겟 오디언스를 쫙 줄여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돈도 당연히 아낄 수 있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인사이트 덕분에 2018년 그리고 올해 초에 신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출시할 차세대 제품들도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도 좋아서 작년 코비드 때문에 이제 위축됐던 투자가 올해 다시 활발해지면서 저희도 지난 8월에 3개월 전에 3,500만 달러, 한화로 400억 원 정도의 펀드레이징 무사히 마쳤고요. 뭐 저희는 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미국을 벗어나서 유럽, 아시아에서도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는 이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도 진출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여기까지 오리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이제 요즘 이제 가슴이 되게 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이제 구르면서 깨우친 거는 스타트업의 혁신은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서 거기에 착안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좋아하는데 끝까지 해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이 막히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막 찾고 뭐 다른 아이디어로 넘어가면서 자기 합리화도 하기도 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러면 혁신은 물 건너가고 그냥 아이디어 단계에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혁신을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는 걸 지난 10년간 제가 좌측우동하면서 배웠고 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으신 일본 나카무라 슈지 교수님의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는 책이고 저도 가끔씩 정신력이 약해질 때마다 찾아서 다시 읽는 명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다가 이 스타트업을 시작한 저와 제 동료들은 아직 뭐 나비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애벌레에서 한 코쿤? 까지는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과 오늘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